원은 중심점을 잡고 임의점을 찍었어요. 그냥 값 안 집어넣고. 안 그러면은 굳이 이거를 일일이 다 찍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거기 보면은 이제 그 나사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골지름을 따로 또 표현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못따기 때문에 이게 좀 숨겨져 있는데 못따기를 지워버리시고, 아니 못따기를 지우기보다 얘는 이제 끊어야겠네요. 끊고 거기다가 이제 나사 골지를 표현해 줘야 돼요. 자, 끊는 건 두 가지 방식이에요. 잠깐 보세요. 이게 사실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거 이렇게 표현할 때 간단하게 그냥 트림으로 여기를 잘라내 버려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얘는 가는 선으로 묘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이게 이제 여기가 나사라는 거를 이제 표현한 거예요. 나사제도. 간단히 이렇게 많이 써요, 이 방식을. 근데 이제 정석대로 하자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정석대로 하게 되면은 브레이크 기능 쓰셔야 돼요. 브레이크. 브레이크 기능 기억나시죠? BR. BR 엔터 하시고, 그 다음에 도형 클릭해 주시고, 바로 F 엔터. 도형 선택. 바로 F 엔터 쳐야겠죠? 그 다음에 그 도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요 정도 위치가 되죠? 요 정도 위치를 한점 찍어주시고, 반시계 방향으로. 그 다음에 요 정도 위치 찍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 수평, 그러니까 중심선이죠? 중심선과 약간 거리가 좀 떨어지게끔 끊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 자, 근차점 잡으셔야겠네요. 근차점 잡고, 요 정도 위치 찍어주시고, 또 근차점 잡고, 여기 위치 찍어주시면 이렇게 잘라지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원래는 정석대로 그리시는 건데, 사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 굳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지선 이용해서 치수기입 해주시고, 치수기입은 M8, 그 다음에 피치 1.25, 이렇게 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도가 끝난 거예요. 자, 끝나신 분들은요, 요 카피하시고, 요 하나, 요거만 카피하세요. 카피하시고, 여기다가 좀 끼워 맞춤 좀 해볼게요. 끼어 맞춤. 그리고 조립을 할 때는요, 원래 조립을 할 때는 그 어떤 식으로 조립해야 되냐면, 부품별 색깔을 딱 통일시켜야지 편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현재 유도면 있잖아요. 얘는 모든 색깔을 다 파란색으로 해주는 게 좋아요. 파란색, 초록색이죠. 초록색으로 통일해서 수정해 주시면 좋고, 여러분들 지금 어떤 상황인지 파악이 안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혹시 요게 있으시다면, 요거 지금 화면에 요게 있으시다면 얘를 더블 클릭하시고 블록으로 한번 묶였을 거예요. 블록 요거 선택해서 확인 들어가시고, 요 상태에서 얘를 다 드래그 하신 다음에 색깔을 통일시키세요. 초록색으로. 그리고 여기 보면 블록 편집 닫기라는 기능이 있는데, 여기 위쪽에 얘를 눌러가 저장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수정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는 지금 처음 지금 맞는 거잖아요. 우리 오늘. 그럼 요거는 색깔을 또 바꿔주는 거예요. 다른 색깔로, 이런 빨간색으로 바꿔버리고, 그 다음에 또 저장을 합니다. 블록으로. 얘는 이제 M8 보트가 되겠죠. M8 곱하기 20,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시고, 선택점 잡아주고, 개체 선택해서 블록을 묶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블록으로 묶어줘요. 이것도요.
그 다음에 이제 아로기능 이용하셔가지고 얘 회전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얘를 여기다가 끼어 맞춤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끼어 맞춤. 중심선이 안 보여서 다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립이 되는 거죠. 이렇게 끼어 맞춤하시면 되겠고요. 아로 기능 RO 여기 보시면 RO 기능 이용하시고요. 로테이트 RO 엔터 치시고 도형 선택해 주시고 엔터 기준점 클릭하시고 마이너스 90 넣어주세요. 그러면은 요 방향으로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조립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제 했던 거 그거 혹시 남아계시다면은 그것도 봐서 마저 조립하시고. 좀 날아가 버렸어요 지금 보니까. 볼트는요, 볼트는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그 CN 선반이죠. 선반의 황삭 가공으로 완성이 돼요. 황삭 가공으로 부품이 완성된다. 그런 개념이고요. 근데 이제 내경, 뭐 구멍, 너트라고 표현, 너트 또는 내경 나사, 얘는 황삭 가공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얘는 가공 공정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드릴, 이 드릴도요 센터 드릴하고 일반 드릴 두 가지 방식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드릴 가공을 우선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탭, 탭이라는 건 나사를 깎는 공구를 말해요. 탭 공구 또는 내경 나사, 나사 공구가 따로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탭 가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거기 프린터를 보시게 되면 뒷장에 왼쪽 상단에 드릴과 탭이라고 써있는 거 있죠? 드릴과 탭. 이 드릴과 탭이라는 개념을 우선 또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이거는 뭐 가공 시간에 배울 거예요. 그 머신했다 시간에. 그래서 뭐 지금 당장은 모르셔도 되는데, 그래도 설계하는 사람은 이 내용을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드릴 가공 하시고, 그 다음에 탭 가공 하시고, 그래야지 완성이 돼요. 그리고 드릴 가공 전에 이제 못다기라는 게 또 추가되는데, 현실적으로 못다기 가공. 그래서 드릴 가공, 못다기 가공, 탭. 이렇게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아셔야 될 게 뭐냐? 이 드릴. 드릴 직경값을 아셔야 돼요. 드릴 직경값. 이거는 안 나와 있어요. 드릴 직경값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탭이라는 거는 간단하게 이런 구멍에 나사가 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표에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런 식으로 거꾸로 해요. 순나사의 반대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가 가는 선이 되는 거고. 자, 외경 같은 경우에는 가는 선이 이게 안쪽에 있잖아요. 이게 안쪽에. 근데 내경 나사는, 그러니까 그 구멍으로 된 그 나사는 이 가는 선이 바깥쪽으로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이 좀 있고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게 뭐냐, 이 드릴 구멍, 이 직경값을 이제 구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안 나와 있어요. 얘는 안 나와 있다. 그럼 얘는 뭐만 나와 있냐면, 똑같이 우리가 아까 연습한 대로 똑같이 뭐만 나와 있냐, 달랑 M8 곱하기 피치 1.25 이거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여러분들이 다 구하셔야 돼요. 구해서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경 나사의 드릴 값은 어떻게 구하냐, 얘는 공식이 있어요. 공식은 어떤 공식이냐면 M-P 공식입니다. M-P 얘가 드릴 직경이에요. 그럼 M이 얼마예요? M이 8이잖아요? M8 그리고 P는 1.25죠.
그러므로 드릴 깊이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아, 드릴 직경은 6.75가 돼요.